눈이 가요 눈이 가 물건들에 눈이 가요. 좋은 손 나쁜 손 달콤한 달콤하진 않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진열된 물건들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라면만 사야지 했는데 한 바퀴 돌면 살 게 넘쳐 진짜. 어제 장바구니 요 작은 거 하나만 들고 들어갔다가 마트 피트니스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이거 무거워가지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가득 찬 물건을 카트로 와르르 담았을 때 이 내 소중한 물건들을 차까지 스르르르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아! 느꼈습니다. 야 카트 정말 아름답다. 장 볼 때 이 두 가지 꼭 필요합니다. 카드 그리고 카트, 카트. 세상 모든 리테일에 관한 디테일한 스토리텔러, 스토리테일러가 들려주는 카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만약에 마트를 단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해야 한다? 저는 카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카트 이미지가 어느 나라든 간에 다 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쓰고 난 카트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하는 게 국룰이자 매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을 보면은 마트 주차장에 카트가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서 지뢰 피하기처럼 마트를 빠져나왔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들 뭐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뭐 알아서 정리를 해주고 그런 일만 하는 직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동네 국룰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인의 뭐 그 어떤 뭐 에티켓이나 나라를 대표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제가 직접 제자리에 가져다 두긴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한다고 해도 카트 분실을 모두 막아내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누군 막 집에 가져가서 막 정원으로 쓰지 애들은 타고 놀지 놀다가 버리면 그걸 또 홈리스 분들이 주워서 자신의 인생을 담는 용도로 막 쓰곤 합니다. 이드 여러분 보시면은 카트 밀고 다니는 홈리스들 그거 맞아요. 이거 뭐 이 진정한 카트라이더들은 이 미국에 다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 때문에 이 미국 마트들도 머리가 좀 많이 아팠나 봅니다. 월마트는 끌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카트를 만들기도 하고 포틀랜드에서는 쇼핑 카트에 이 추적 장치까지 달았대요. FBI야? 제가 가볍게 인터넷으로 이 카트 가격을 검색해보니까 10만원, 크고 좋은 건 20만원까지 가요. 근데 이거를 100대만 잃는다고 생각을 해도 가격이 이게 와... 사실 이게 완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2007년에는 분실된 카트 수배금으로 5천원까지 내걸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코인락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동전 넣는 거.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니까 이 동전이 잘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코인락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다 쳐다보고 막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지 않나 싶은데 카트가 뭐 그놈이 그놈이지 뭐 다를 게 있냐 뭐 싶은데 그간 은근슬쩍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먼저 이마트가 국내에 존재하기도 전에 1세대 카트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담는다 이 순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금 보면 좀 새삼 투박해 보이죠. 2세대는 1993년 이마트 1호점과 함께 태어나서 2010년 사이 활동을 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쇼핑객들이 많이 늘어난 시기죠. 뭐가 변했을까요? 당연히 크기가 일단 먼저 커졌습니다. 1998년 신문 기사를 보면 자가용 보급 확대와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 대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세대 카트는 용량이 83리터에 불과했지만 2세대는 이마트의 등장과 더불어 자가용 보급이 확대되면서 130리터까지 커졌습니다. 또한 이렇게 온 가족이 자가용을 타고 아이와 함께 마트에 오게 되면서 안전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품을 가득 담은 무거운 카트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카트 바퀴에 작은 홈을 파게 됩니다. 레일에 딱 들어맞도록 말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족 단위 쇼핑객의 가장 중요한 인물, 요주 인물이 되는데 이 마트의 가불기라 불리는 드러눕고 울기 스킬 그런 애기들 있잖아요. 아이에게 감동을 주면 부모의 지갑이 열린다라는 일명 토들러 마케팅이 유행할 정도로 아이들의 중요성은 커지게 됩니다. 이에 카트도 2007년쯤 이 자동차 모양이 등장해요. 자동차 상단부에 작은 카트를 얹어서 이 하나로 합쳐진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이 카트는 아직 이마트에서도 이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게 일석이조입니다. 아이한테 짐도 싣게 하고 놀기도 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자, 3세대엔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이마트 수서점의 이 스마트 카트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이 카트에는 IoT 기술을 접목해서 상품의 정보를 읽어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와인을 카트에 이렇게 갖다 대면 와인에 대한 정보가 모니터에 뜨는 기술이죠. 요즘에야 뭐 핸드폰으로 뭐 이게 다 가능하고 비록 뭐 일회성으로 이게 종료가 되긴 했던 서비스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시대를 앞질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2010년쯤 3.5세대 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트더카트.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1호점인 구성점이 오픈하면서부터죠. SUV와 같은 중대형 차량 사용이 늘어나기도 했고 창고형 할인점의 색깔이 늘어나는 이 180리터 규모의 대형 카트입니다. 4세대엔 소재가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친환경 카트를 만들어냈거든요. 아니, 카트로 어떻게 친환경을 하겠다는 거야 싶은데요. 답은 소재와 재활용 방식에 있습니다.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모두 변경한 건데요. 기존 철제 카트처럼 이 녹이 슬지 않아서 카트 사용 기간이 7년까지 늘었고 이후에는 이 고장난 카트를 다시 녹여서 팔레트로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좋죠? 철제보다 무게도 15%나 가벼워지면서 운전도 쉬워지고 이 사고도 줄어들었죠. 디자인도 지금 우리가 이마트에서 쓰고 있는 그 노란색과 회색의 이 로고와 함께 깔끔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카트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스웨덴의 한 마케팅 컨설팅 업체에서 조사를 한 건데 스칸디나비아 백화점들이 쇼핑 카트의 크기를 두 배로 키웠더니 고객들이 평소보다 20%나 더 많이 구매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카트를 무작정 키우면 우리 매출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아닙니다. 신세계그룹 한지붕 아래에도 다양합니다. 아 물론 과거에는 이 카트에 빈 공간이 많으면 내가 뭘 빠뜨린 거 안 샀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경쟁적으로 카트의 사이즈를 키우던 시절도 있었다곤 합니다만 요즘에는 이 스마트 컨슈머 시대 아니겠습니까? 카트 크기에 속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카트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카트 이마트 카트는 혼자 끌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는 크기면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카트 끌고 다니고 또 아무리 많이 사도 두 개씩 끌고 다니는 경우는 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3.5세대 카트 트레이더 로 가면 카트 크기가 확 커집니다. 묶음 단위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러 오는 고객들을 위한 곳이니까 당연히 이마트 카트보다 전체적으로 좀 커지는 거죠. 특히 PL 생수, 마이워터는 한 해 4,500만 개 이상 팔리는데 이 무거운 생수를 굳이 힘써가며 들어올리지 않고 카트 하단에 쓱 밀어두면 쉽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백화점은 어떨까요? 다시 작아집니다. 백화점에서는 주로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식품관에서만 작은 카트를 씁니다. 식품관의 이 주요 고객들은 간단히 소용량만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카트의 크기가 애당초 클 필요가 없습니다. 번거롭기만 한 거죠. 장 보는데 고가의 명품백을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명품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카트도 선보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카트는 누가 무엇을 사기 위해 매장에 오는지를 고려한 디자인 산물, 매장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매장에서 카트라이더 하면 재밌겠는데? 왜냐면 바닥도 매끄럽고 잘 나가거든요. 이런 이 어리석은 생각하면서 혼자 좀 피식했는데 이미 이마트에서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카트라이더랑. 아,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지금 카트라이더 끊은 지가 언젠데? 자, 오늘은 이 카트에 대한 이 다양한 이력 그리고 또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쇼핑할 때 끌던 카트가 좀 달리 보이고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장 보는 동안 밀고 끌고 기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카트, 혹시 카트 이용하시면서 생겼던 아이디어, 뭐 이런 카트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쓱 물러갑니다.